국민의힘이 오는 15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 의견들의 고견을 듣고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이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발생한 지도부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전당대회 개최나 비상대책위 구성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